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명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던지시는 말씀 한마디가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환영받는 장소에 계속 머물지 않으시고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렛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이미 나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는 형식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지만 은혜는 받지 못하고 믿음의 도전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은혜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놀랐는데 믿음 생활로 연결되지 못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는데 그들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났느냐라는 의심이 찾아오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 찾아오신 일생일대의 기회를 그들은 영적 전환으로 바꾸지 못하고 영적 성장의 멈춤으로 멈추어지고 있는 오늘 나사렛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이 왜 영적 성장의 계기를 삼지 못하고 영적으로 멈출 수밖에 없었을까? 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전하고 있는 고향 사람 예수를 너무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신앙생활의 방해는 내가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의 형제들도 알고 있고 예수의 누나들도 알고 아니 동생들도 알고 있는 그런 우리는 너무 예수의 가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55절의 말씀입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 이름을 또박또박 말하면서 예수의 가정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찌 저런 엄청난 말을 엄청난 지혜를 말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한다라는 것은 익숙하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닫혀있는 마음,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것이 없다라는 닫힌 마음, 과거 지향적인 생각이 바로 나사렛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면 내 친구가 목사야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어린 시절에 기독교 학교를 다녀서 뭐든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딱 닫히는 거예요. 과거 지향주의 생각이 나사렛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열린 마음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현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시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을 때 그때
그때 신앙의 성장에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신앙은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네, 그런데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과거의 예수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어찌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난 예수가 저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모태신앙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말씀과 영적인 일에 열린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익숙한 신앙 생활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를 나올 때도 너무 익숙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눈을 떠서 일어나서 와보니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익숙함, 이것은 신앙의 성장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편안한 교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 부정적인 사람과 교제하는데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익숙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우리는 초심의 마음으로 영적 긴장감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한다는 것 진짜 위험합니다. 한번 옆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잘한다는 것 위험합니다. 네,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10년, 20년의 신앙생활 동안에 그저 교회 집 하면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린 마음을 잊어버린 모습이 혹시 우리들에게는 없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요 가장 중요한 게 감동입니다. 감동. 감동을 잘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작은 일에 감동하고 반응하니까 그의 성숙함이 자꾸 생기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도 감동이 있어 그 감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끌어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동하면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감동하면 다 이해한. 내 마음이 감동되면 이해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감동이 되지 않고 삐뚤어진 안경을 쓰면 그 보이는 사물들이 다 편견과 삐뚤어진 모습으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항상 나사렛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편견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왠지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아주 저질스러운 사람이라고 늘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사렛 사람들을 그렇게 편견으로 그들을 바라봤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더니 나다나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에 대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그런데 놀란 것은요, 이런 편견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자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편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것입니다. 편견에 갇히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야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야 은혜를 받아야 신앙이 성장되지 다른 것으로는 신앙이 결코 성장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은 은혜 중독증에 빠져 있어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감동을 받아야 성장이 되는데 다른 영적 체험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언을 나는 다른 사람이 능력 가지지 않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금식하는 능력이 있다. 나는 이빨을 금니빨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그 믿음이 성장되는데 다른 것으로 은혜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인상이 방언도 하고 금식도 하고 능력도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바꾸어 생각하며 살아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러지 못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영적 은혜와 체험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때 비난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게 다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맞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생각, 삐뚤어진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예수는 우리 형제들이 다 형제들을 다 알고 있어. 누이를 알고 있어. 아버지가 목수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 비난의 잣대를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엘리압이 전쟁에 나가 있습니다. 원수 골리앗이 앞에 딱 서 있어요. 원수 골리앗이 서 있으면 엘리압 전쟁을 참여했으니까 뭘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 엘리압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온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목동인데 왜 여기 와서 저 골리앗과 싸운다고 말하고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이리 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겠느냐? 내 마음의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엘리압이 지금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동생하고 토닥토닥토닥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원수는 골리앗인데 두 사람이 토닥토닥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에덴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나의 편견된 생각과 처방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지. 내 생각과 편견은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듣고 감동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하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한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 내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존재감을 정확하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데,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 생각하면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게 됩니다. 이 쓴뿌리는 비교의식과 질투와 시기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도 외면에 보이기 때문에 자르면 되는데 이 마음의 쓴뿌리라는 것은요 마음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자라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쉽게 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너무 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존재임을 생각하지 못하면 내 마음의 쓴뿌리가 얼마나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 마음의 쓴뿌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눈빛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마음은 눈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눈빛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은 눈빛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너무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시편 38편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8편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멘.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쓴뿌리가 자꾸 자라면요 눈빛이 이상해집니다. 눈빛이 바뀌어요. 오늘 다윗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쓴뿌리가 자라나니까, 내가 연약해지니까 눈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나를 떠난다라는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배척을 했습니다.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공하고 찾아왔습니다. 성공하여 고향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와! 우와! 하는 놀람이 있었는데 놀람은 잠시, 그 놀람이 은혜로 바뀌어서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고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엿보다 분개하다라는 뜻입니다. 분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 화를 내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그 땅에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왜 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것일까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의 가르침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탁월하지 않은데 그가 탁월하니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배척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왜? 나라를 지키는 가장 1등 공신 다윗을 향하여 나라를 지켜줬잖아요.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켜줬는데 왜 사울이 분노합니까? 왜 버럭 화를 냅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질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평생 사울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한 번도 다윗을 좋아하지 못하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왕국은 다 폐망이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고 아벨은 하나님께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예배에 응답받았으면 형도 감사해야 되는데 형이 왜 화를 내는 것입니까? 왜 동생 아벨을 죽여버린 것입니까? 질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쓴뿌리가 이렇게 더럽고 무서운 거예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 귀한 일꾼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하면서 그렇구나, 감사하다, 귀한 능력에 감사하고 은혜 받고 변화되면 영적 계기가 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축복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기는 했으나 분노하여 공격하는 저의 모습을 가만히 본문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 것은 왜일까?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내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것은 허구의 세계를 진실로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말과 행동을 하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리플리 증후군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이 경우가 여러 많은 경우가 있었지만 2012년 가수 타블로가 자신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속삭이를 받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여덟 명이 모여가지고 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학력은 가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거짓말로 환경과 증인들을 세우면서 계속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스탠퍼드 대학 교무처장이 10번에서 15번까지 모든 서류를 다 공개해 준 거예요. 타블로는 우리 학교 석사학위 한 것이 맞다. 그런데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징역 10개월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배경이 이 타블로의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의 배경이 학력 열등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등감, 마음의 쓴뿌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의 쓴뿌리,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결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의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복음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고 나사렛 사람들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쓰임을 받았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58절 말씀 볼까요?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과거에 집착함으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 성장이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의 꿈 아닙니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고 싶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꿈을 가지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대충대충 살다가 죽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꿈인데, 어떤 이들은 신앙이 성장이 일어나는데 어떤 이들은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다친 마음,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마음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삐뚤어진 생각, 삐뚤어진 관점은 얼마나 신앙생활에 아픔이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의 쓴뿌리, 이 마음의 쓴뿌리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르면 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 보이는 쓴뿌리가 은혜를 받으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 인생에 이것이 큰 문제구나 라고 점검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고 감동을 하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받고 감동하는 아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으니 너무너무 좋아요. 감동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감동이 안 되면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감동이 되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면 말하기 시작하고요, 감동이 되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적용하며 기도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숨어있는 쓴뿌리들이 정리되고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사렛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버리자. 그 사고방식을 버릴 때 우리는 영적 성장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익숙하면 위험합니다. 내가 교회 오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 너무 익숙해. 그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긴장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내일 오늘 내 인생에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잘 졸아요. 잘 졸는데요.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너 왜 졸아? 그러면 에 전도사님 이거 말씀하셨죠? 이런 다 그래. 아 애들 너무 전부 잘합니다. 왜요? 과거에 들었다. 이거. 과거에 알고 있다. 이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현재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성장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감동하고 반응하게 될 때 내 속에 숨어있는 쓴뿌리가 정리되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일생일대에 최고의 기회를 가졌지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 예수 가정 알고 있다. 그 형제들도 알고 있어. 아버지 목수잖아. 그 평범한 가정에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 늘 편견을 당하고 늘 선입관 속에 나사렛 사람들은 저질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이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해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저질스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저 능력의 말이 나올 수 있겠어? 생각하는 편견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쓴뿌리. 저와 여러분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사렛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